산 소봉 달샘 누가 소봉해요. 어! 누가 그렇게 노래를 흉하게 불러요? 뭐라고요? 아니 R&B 몰라요? R&B? 나 때는 R&B는 음악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. 아니 그럼 무슨 음악을 들으셨길래 그래요? 진짜 이 동네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. 돌아가지를. 따라오세요. 어디 가는데? 하하이 그냥 따라오래도. 아니 어디 가는지 알아야죠. 우와 여기는 뭐예요? 라떼는 말이야 음악은 음악 다방에서 듣곤 했어. 아 그럼 여기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? 두 말하면 입 아프지. 신청해봐. 우와. 신청곡이 들어왔네요. 김세환의 옛 친구. 같이 들어볼까요? 김세환이 부릅니다. 옛 친구. 옛날에 이 음악다방에서 만났던 영희가 지금. 어? 영희야. 영희? 영희? 영희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로봇 이름? 라떼는 이런 리그 상상도 못했어요. 민지씨. 아니 근데 여기는 LP밖에 없는 거죠? 이렇게 너무 오래된 노래 말고 좀 더 최신곡들 못 들을까요? 있죠. 왜 없겠어요. 따라오세요. 있지? 따라오세요. 있지? 우와! 여기는 CD로 된 앨범들이 엄청 많네요? 어릴 때부터 듣던 팝, 가요, 클래식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 이곳 서울음악상입니다.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앨범들을 구매도 할 수 있어요? 그럼요.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요. 그러면 우리 서로 추억의 앨범 하나씩 선물하기 어때요? 좋아요. 그러면은 각자 추억의 앨범을 골라서 선물해 주기로 합시다. 헐. 헐. 오. 오케이. 그러면 어떤 앨범을 골랐는지 얘기해 주고 왜 그 앨범을 골랐는지 이유까지 말해 주기. 저는 미스터 트롯 열풍을 골랐습니다. 왜요?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저는요 바로 트로트의 황제 이 나훈아 선생님의 앨범을 선물로 드릴게요. 이유는요? 닮았어요 약간. 감사합니다. 잘 들을게요. 네. 네, 음악은 추억의 그 시절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. 라떼의 감성에 촉촉히 젖고 싶다면 서울 음악사와 추억의 음악다방으로